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자, 오늘은 경윤 선수는 달리기도 잘할까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경윤 선수 정혜민 씨입니다. 와. 아, 안녕하세요. 마랑TV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윤 선수 정혜민이라고 합니다. 단독 선두 구추는 7번 정혜민, 2위권에서는 4번과 경윤 선수님의 와. 와, 이게 뭐야? 몇 인치세요? 30인치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30인치요? 30인치. 경윤 선수가 된 지는 지금 4년 차 됐고요. 4년 차. 그리고 사이클을 탄 지는 16년 정도 됐습니다. 아, 훈련을 하실 때 혹시 달리기 같은 거 좀 하세요? 아니요, 달리기는 지금 가장 최근에 달린 게 7년 전 군대 가기 위해서 100m 달리기. 몇 초 예상하십니까? 제 바램은 12초. 와, 12초면 진짜. 네, 진짜 빠른 건데 12초를 목표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목표로. 키가 지금 189잖아요. 예. 아, 어떻게 보면은 달리기 하는데 굉장히 좋은 신장을 갖고 계신데. 아, 근데 몸무게가 무거워서 제가. 자, 몸 하나 드셨고요. 또 하나 뭐 드실 거죠? 아, 오늘 어제 훈련을 많이 하고 와서. 셋. 고! 고! 자, 경윤 선수 1차 시도를 뛰었는데 저 본인 어떠세요? 아, 생각보다 많이 길고 100m? 더 빨리 가고 싶은데 마음만 앞서가고 몸은 뒤에 있고. 아, 지금 전력 질주를 했기 때문에. 네. 12초 9? 아, 12초 9. 자, 또 첫 기록이고 하니까. 예. 본인이 체감했을 땐 12초 9. 예. 정혜민, 경윤 선수의 100m 1차 시도 기록은요? 바로 이겁니다. 어? 13초 82. 아, 몸이 덜 풀린 건가요? 몸이 이게 앞으로 가야 돼요. 미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게 대퇴 이두인데. 예. 정혜민 선수 같은 경우 대퇴 사도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방방 뛰는 느낌이 됐어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두 번째 뛰실 때는 내가 땅을 딛고 민다, 앞으로 간다. 체중이 앞으로 가면 넘어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요령이 없으니까. 체중 앞에 실을 필요가 없고 자세는 서 있지만 뒤쪽 허벅지를 사용해 민다고 보면 돼요. 자, 이제 2차 러닝을 뛰었습니다. 아, 이제 좀 호흡이 굉장히 높아지셨는데. 자, 기분 어떠세요? 기록 단축이 됐을 것 같은 느낌. 아, 기록이 단축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들었다? 예, 아까 13초 8을 뛰었으니까 이번에는 13초 5! 아, 알겠습니다. 정혜민 씨, 2차 시도 결과는? 아, 13초네. 이번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똥 나올 뻔했어. 100m 2차 기록은요 13초 89로 1차와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피드백이 전혀. 육상 선수들 대단합니다. 엄연하게 또 다른 종목이기 때문에 육상 선수분들도 자전거 타면 똑같을 겁니다. 아, 예.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다 잠식이 되면 나와서 꼭 운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랑팀 화이팅! 지금에서 화이팅! 화이팅! Even when my teardrops start to dry, even when the sun begins to shine again, taking all the advice there is and none of